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질이, 짜잔. 예전에 한번 제가 석궁을 만들었을 때 나왔었던 두꺼운 하드바입니다. 일반 하드바랑은 다르게 사이즈가 약간 크죠? 네, 이게 이 사이즈가 하드바. 아이스크림, 일반 아이스크림 막대기 사이즈 그건데, 네, 조금 염색이 돼 있네요. 무슨 염색 병아리 같이 생겼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대자가 필요합니다. 가격은 2,000원이고요. 이게 몇 개였지? 기억이 안 나네. 이번에는 정말 집에서 간단하게 놀수 있는, 집에서 날릴 수 있는 부메랑을 만들어 볼 겁니다. 부메랑. 님들 부메랑 좋아하죠? 던지면 님한테 다시 돌아와요. 대박 사건. 야! 안 돌아오네? 방 안에서, 방이 너무 좁으신 분들은 못할 거예요. 뭐. 해보고 만약에 방 안에서 못 날리겠으면 전 밖에 나가서 테스트 해봐야지 뭐. 아무쪼록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구들을 가지고 만들어 볼수 있는 미니 부메랑. 자, 일단 하드바가 딱두 개만 있으면 돼요. 처음에는 많이 들여가지고 좀 무거운 형태로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는데, 무겁게 되면은 녀석이 힘을 많이 받아야 돼가지고 세게 날려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 님 집안에 있는 모든 유리들을 다 깨부셔 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가볍게 만들고자 딱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좋구만. 녀석의 길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보니까 15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이게 생산 공정이 되게 훌륭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약간씩 있어요. 봐봐, 이 녀석은 좀더 크죠? 네,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한 150mm라고 가정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 폭의 두께는 18.2. 이 녀석은 좀더 작으려나? 네, 18. 이런 괘씸한! 150에 18인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짜잔! 네, 종이가 없으니까 귀찮음으로 그냥 휴지를 준비를 했고요. 세로가, 이런 괘씸한! 그리고 너비가 아까 150 정도였어요. 너비 150. 저희가 하려는 게딱 이렇게 한가운데로 이렇게 크로스를 시킬 거거든요. 고로 가로 150을 반으로 한번 나누셔야 돼요. 그랬더니 75가 나오네. 네, 75가 나오고, 나누기 2로 하면은 9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빼고 한쪽은 더하고 할 거예요. 한마디로 뺐을 때는 66이 되는 거고, 뺐을 경우, 그리고 더했을 경우에는 84가 되겠네요. 여기 끝에서부터 66 지점에서 쌓아, 84 지점에서 쌓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금을 한번 그어주도록 할게요. 둥근 면을 할 때는 이렇게 삼각자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딱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어디가 처음인지 끝인지 헷갈리잖아요. 오케이, 역시나 지질이야. 66에서 이렇게 긋고, 네, 이렇게 딱 나눴죠? 그래가지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이렇게 일치를 시키게 되면은 아주 정확하게 반이 반이 되는 겁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된 이유는 저희는 이대로 붙일 수는 없어요. 왜냐? 지질이잖아요. 만약에 이 과정이 힘드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딱 붙여버린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한번 실험해 보실 분들은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더 멋있게 할 생각이에요. 칼을 먼저 준비해 줍니다. 칼을 준비해서 이쪽에다가 흠집을 내도록 할 건데, 완전히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절반 정도만 칼집을 낸다고 한번 생각해 주고 칼질을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칼집을 한번 냈고, 또 칼집을 한번 내주시고. 여기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사포 또는 칼로 노가다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줄을 준비를 했고요. 절반을 파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두께가 확대가 됐다고 치면요,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이렇게 차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갈아버릴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만들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평평하게 깎아줘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썼던 이 친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두고 여기서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아버릴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하고 이쪽도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양쪽을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이렇게 딱 겹치고 나면은 이렇게 하나가 된 듯한 이렇게 납작한 두께로 완성이 될 거거든요. 저는 그 형태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과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다이소에서 2,000원인가? 이게 세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평평한 거, 하나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 한쪽은 평평하고 한쪽은 둥그스러만. 그 친구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어디 또짱 박혔는지.
모쪼록 그 세 개 2,000원들이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은 뭐 저랑 이런 거 저런 거 만들 때 자주 쓰게 될 것 같으니까 큰 맘 먹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은 부분이네. 네, 열심히 갈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가다예요. 제 생각인데 하나당 10분씩 다녀오겠습니다. 와, 네, 방 안에서 하면은 이렇게 가루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밖에서 열심히 이 선풍기를 이렇게 강풍에 틀어놓고 열심히 갈고 왔습니다. 차마 실내에서 하면은 네, 제가 오래 수명이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작업을 했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전에 제가 그림 그렸던 것처럼 오목할 요자 모양으로 이렇게 절반씩 깎아버렸습니다. 말인즉 이렇게 두 개를 겹치게 됐을 때 원래 같았으면은 하나 두께가 1.5죠? 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했으면 약 3mm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딱 3mm네. 근데 제가 이렇게 예쁘게 힘들게 깎아가지고 왔으면은 길이가 딱 이렇게 네, 딱 1.5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많이 줄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아름다운 모양이 되게 딱 하는 거죠. 괜찮죠? 까리하네. 재석이 까리하네. 다음 준비물입니다. 네, 글루건. 네,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뿌리게 됐을 때 이게 약간 좀 두껍게 깔리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 1.6mm 정도까지 줄여놓은 친구가 약간은 두껍게 이렇게 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네, 순간적으로 접착시키는 순간접착제를 하도록 하죠. 이거는 휴지를 깔고 작업하시는 게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흘러나오는 거는 휴지가 다 흡수해버리거든요. 네, 순간접착제가 이렇게밖에 못 쓰는 바보입니다. 이런 불씨발! 새로 사야 될 것 같아. 네, 많이 불었다. 이렇게 붓고요. 녀석이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한번 해주고. 네, 흠뻑 먹었죠? 이 상태에서 덮어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마땅한 집게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미터로 녀석을 집어버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했고요. 혹시라도 이게 90도로 딱 이렇게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약간이라도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각자가 든 거나 아니면 네모진 걸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뜨죠?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네, 이런 식으로 딱 직각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깔끔하게 좋잖아요. 어느 정도 마른 것 같아가지고 한번 녀석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구만. 자, 이 녀석을 보면은 네, 아주 그냥 딱딱하게 붙었죠? 네, 제 생각인데 뭐 이 정도 얇기에 뭐 이 정도 아이스 스틱 정도는 순간접착제가 더 아름답게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날개 모양을 다듬어 줘야 돼요. 솔직히 이렇게 날리잖아요. 이거는 부메랑이 아니라 뭐랄까 그냥 표창. 네, 정면에 서 있는 친구의 미간을 맞추기 딱 좋은 구조지. 자, 날개의 단면도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휴지에다가 네모지기를 하나 그릴게요. 따단. 네, 확대된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습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기 왼쪽 아래 점 있죠. 거기서부터 절반까지만 이렇게 한번 깎아줘요. 네, 당연한 거지만 이 녀석을 가지고 한쪽으로 겁나게 문대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이랑 이쪽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양이 각 날개가 이런 모양이 되도록 다 다듬으셔야 돼요. 한쪽 방향이 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얇고 여기가 안쪽으로 서로 얇으면은 그건 가위예요. 가위 알겠습니까? 네, 저희는 가위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쪽이라고 치면 뒤쪽을 자르고 뒤쪽을 깎고 뒤쪽을 깎고 뒤쪽을 계속 한쪽 방향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는 척은 하겠지만 여기서 편집을 하고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할 거야. 하하하. 손이 거지깔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개를 예쁘게 잘라왔어요. 이쪽 면을 납작하게 네,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한번 이렇게 잘랐고요. 그 다음에 자른 게 아니라 깎은 거죠. 그리고 살짝 살짝 이런 식으로 엣지를 날려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작업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다 모양은 단순하지만 알고 보면은 다 네, 부메랑 같은 걸 다 갖춘 모습이 됐는데 정말 날지 안 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과연 이게 실내용으로 맞을지. 여차하면 밖으로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밖에 지금 비가 와요. 큰일 났습니다. 아무쪼록 일단은 테스트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해야 되겠죠? 샤샤샤샤. 좋았어. 야, 근데 너무 좁아가지고 방이. 아, 야.
오, 왔어, 왔어, 왔어. 좋았어, 좀 더. 아이고. 네, 제 방이 너무 천장이 2m가 조금밖에 안 되고, 조금, 네, 앞뒤로 폭이 좀 좁은 방이어가지고, 아유, 이렇게 날리거나 이런 건좀 힘드네요. 다음에 비가 안 오면은 제가 야외에서 한번 날린 거 보여드릴게요. 좋았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좋았어. 한번 날려볼까? 네,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잘못 잡지만 확실히 돌아오네요. 지질이었습니다. 키키.